진폭이에요. 진폭. 진폭이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나갈 때 스프링이 잔여 진동, 쇼급쇼바 없을 때는 진동이 남아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가운데 쇼급쇼바를 딱 넣어가지고 어떻게 진동을 잡아주게 되면은 진동이 감쇄되는 시간이 훨씬 더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급쇼바를 써가지고 스프링의 잔여 진동을 잡아준다. 이게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형상으로 텔레스코핑형하고 뭐드 가르봉 그다음에 레버형 이렇게 나오는데요. 텔레스코핑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구조를 보시면 여기 유압실 하나, 위쪽에 유압실 두 개의 유압실로 나누어졌어요. 유압실로 나누어져서 얘가 길이가 어떻게 줄어들 때 늘어날 때 줄어들 때 늘어날 때 오일이 통과 통 유압실 두개 사이를 움직일 때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구멍을 작게 뚫는 거예요. 작게 큰 구멍을 뚫게 되면은 통하고 통 사이에 오일이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러면은 통이 움직일 때 이렇게 저항 없이 이렇게 쑥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오일이 지나가는 구멍, 그 오리피스 구멍이라고 합니다. 작은 구멍. 이 오리피스 구멍을 굉장히 작게 설계하게 되면은 힘 받아요. 힘 받아서 오일은 지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된다? 많이 못 지나가니까 서서히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높이가 어떻게?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늘어날 때도 마찬가지. 늘어날 때도 어떻게? 똑같이 오일이 나와야 되니까 나올 때도 천천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움직이지 못하게 오일을 유체를 이용해서 저항을 주어서 만드는 것을 쇼급쇼버, 그렇게 유체 저항을 이용한 것을 텔레스코핑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동식은 뭐예요? 늘어날 때만 유압 힘 받는 거예요. 복동식은 들어갈 때, 늘어날 때둘다힘 받는 방식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노스업, 노스다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노스업이란 얘기는 급출발할 때 갑자기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간다? 뒤로 가죠. 뒤로 가면서 앞이 들리는 현상. 그걸 노스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스다운은 반대죠. 반대. 주행하다가 운전자 급브레이크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서 이렇게 앞이 떨어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노스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스업이 일어나지 않게끔 나중에 전자제어 현가장치 CU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데 그 제어를 스커트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 스커트 제어. 그래서 앞이 들리지 않게끔 해주는 제어를 스커트 제어. 그다음에 앞이 떨어지지 않게끔 노스다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제어를 안티 다이브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노스업, 그다음에 안티 스커트 하는 제어. 노스다운이 일어날 때 뭐? 안티 다이브.